빨리 시작하고요. 와우 군단 퀘스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술을 좀 많이 먹고 와서 뭐 혀가 꼬이거나 뭐 이상한 잡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소리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냥 보세요. 와우잖아요.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얘가 방문객인가 보다. 세레고스님께 전화. 주말에요, 주말에. 내일 혹은 주말. 오늘은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술을 반응이 안 나. 술을 한 잔해서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있다가. 조만간. 뭐야 씨. 조만간 먹방 같은 거 하면서 얘기나 하죠. 난 진짜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캠을 사고 나서 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냥 뭐 커피를 먹든 술을 먹든 뭘 먹든 그냥 먹으면서 그냥 게임 말고 님들이랑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걸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많이 안 먹었는데. 네, 마주님 자녀 사셨죠? 마드님이 일단, 그러니까 아길님도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근처에 사시지 않나요? 지방 사는 거는 제 와드님 혼자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와드님이 올라오시면은 이제 그 날짜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수도권에 사니까. 우리는 모이려면은 금방 모이잖아요. 성강용의 수도권 근처? 어디 사세요? 혹시 죽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빨간했을 땐 이미 너무 약해. 보호자들이 밀리고 세네고스님께 도움이 필요해. 마운트 일산? 아 일산 일산이면 수도권이죠. 수도권 근처가 아니라 마이트 폴론이 또 공격한다. 내 아이를 데려와다오. 뭐 봤지? 장갑이 일단 필요한데? 근데 장갑 레벨이 낮아. 아이 반지도 쓰레기인데. 아무거나 봤지. 용기대라고. 수도권이면, 아 예, 수도권이면 일산이에요. 일산이면 수도권이죠. 작지만 친절한 자로구나. 그럴게요. 퀘스트가 정반대인데? 일단 위부터 갑시다. 일단 나 무기 고쳐야 되는데. 고쳤구나. 내 별이. 그래서 좀 노가리를 깔려면은 이야기의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게임 공성 경험담 그리고 좀 썰을 풀까 합니다. 제가 겪어봤던 온라인 게임의 공성전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사실 깨어나라 형제여. 닥쳐. 안돼 너까지. 그래서 공성 썰을 풀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다르니까. 안녕 같은 포즈잖아. 이거 빨리야. 일단 여기네요. 대답해달라니까 막 땀 흘리네. 아 여기 퀘스트 너무 많다.
발샤라 퀘스트가 재밌는 편이었네요. 나름 발샤라 퀘스트 할 때는 이런 걸 못 느꼈었는데. 얼라이언스 시새끼야. 어디서 잠수하고 있어 개같은 새끼가. 얼라이언스는 싹다 뒤져야 돼 새끼야. 얼라이언스 개새끼 뒤져 새끼야. 뭐 도망가려고? 변사 새끼가 새끼가 어? 새끼야 포드 땅에서 퀘스트 하지 마라. 포드가 있는 곳에서 퀘스트 퀘스트 변신! 야 이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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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가 컨트롤 더 쩔어 분신아. 내가 술 취해도 컨트롤 더 쩐다 이 개 같은 새끼야. 됐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메인블럭 얼라이언스 새끼가. 얘 왔다 왔다 왔다. 하지만 나 쫄지 않는다. 왜냐 뒤! 됐다. 아! 개 같은. 어디서? 이 씨발. 전사가 세네. 내가 호드 새끼한테 죽다니. 아, 씨 새끼. 일로 와. 어딨어? 아, 쟤. 만피다. 얼라. 아, 내 시체 지키고 있는 것 봐. 더러운 새끼가. 아이씨, 새끼. 빨리 꺼져! 개새끼 시체 지키고 있네. 얼란 존나 비겁하다니까요. 좀 봐봐요 시체 지키고 있는 거. 얼란 개새끼네. 여튼 아 좋됐다. 나 찾고 있었어. 아 만지찡 개가 쓰이마. 나 찾고 있었다고? 기절하네. 기절하네. 이 새끼가. 일단. 넘어가야 돼. 아, 이 정도가 미치네. 만두찡이 당신의 딱이는 힘껏 때립니다. 당신을 보면 어처구니 없사합니다. 당신을 비웃. 개 너무 씨발 얼마새끼. 나보다 잘해. 나보다 컨트롤을 잘해요. 난 나보다 레벨이 낮길래 불법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컨트롤을 잘해. 비겁한 새끼라니까. 그럼 상대한테 맞춰줄 줄 알아야지. 이 새끼 또 어디서 시체 지키고 있나? 아. 여기서 뭐하네. 저기 있다.
복수합시다. 남자가 따귀를 맞았으면은 싸워야지. 한 번 더 따귀 만든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다 뭐.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새끼야. 쉽지.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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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존나 잘해 씨발. 왜 이렇게 약하냐? 나? 새끼 어딨어? 저기있다 씨. 아, 아 만지찡. 제 헬스크림 얼란데. 나 호드의 수치다. 호드의 수치야. 도망갑시다. 채널 채널 1 채널 2 님 님, 님아 도움을 요청합시다. 님아 저쪽에서 100짜리 얼라가 자꾸 죽이는데 도와주시면 안 돼? 야이씨 사제잖아 얘는. 님 사제님 지원군을 요청합시다. 사제님아 나보다 약한 놈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센 놈이었어. 전사를 건드릴 수 없다. 무엇보다 컨트롤이 좋아. 합니다. 코드가 많아. 님, 주피님, 주피님아, 저쪽에서 여기 전사 얼라가 자꾸 저 죽이는데 도와주시면 안 돼? 아이디가 만주층이에요. 여기서 퀘스트 하는데 저 자꾸 죽이. 복수하러 갑시다. 어 여기 또 퀘스트 있네.
아즈스나는 한때 마법 연구에 중심지. 유키님. 내 힘을 과대. 저기 있어요. 이상들을 포함한 모든 용이 또 쫓아오려고 한. 힘을 크게 약화. 저기 있어요. 죽어 새끼야. 친구 불렀다. 개가 친구가. 한국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좋았다. 이게 호드의 힘이다. 얼로 더러운 얼라 같은 느낌. 지낸 친구도 없어서 죽기 옆에 붙어 있어야지. 퀘스트 안 해. 안 죽을 거야. 여기 사네. 공격할 수 없는 대상. 아파.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끝. 얼라 못 오죠? 얘를 따라다닙시다. 온다 이제. 더러운 얼라 같은 이력이.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시비는 먼저 내가 걸었지만 그래도 날 죽였기에 용서할 수 없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전사가 원래 저렇게 세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 못 이기지 내가? 진짜 내가 컨트롤이 구려서 그런가? 이렇게 만렙으로 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실바나스도 사람이 안 됐어? 저렇게 더러운 얼라랑 손을 잡다니. 호드의 수치다. 자결하라 그래요. 뭐야? 만렙으로 왔다. 진짜 만렙으로 왔다.
X됐다. 나 X됐다. 나 어떡하지? 그냥 개빡쳤나 보다. 아, 나 어떡하지? 와든님 안녕하세요. 나 X됐다. 이거 위상 어떻게 바꾸지? 일단은 정치,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정치, 정치를 시전합시다. 그냥 여러분 내가 정치의 강의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아 저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딱 직발성이에요. 얘네들을 진짜 빡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저 퀘스트 중인데 얼라가 아무 이유 없이 절 자꾸 죽여요. 위상 어떻게 아니야 여기서 위상 어떻게 바꾸나요? 맞네, 얼라가 자꾸 아무 이유 없이 절 죽이네요. 점점점.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절 죽여요. 하늘빛 나를 새끼용 둥지예요. 판다레이 바람이 왔죠? 어딘데요? 이상 어떻게 바꿔요? 말하자마자 또 죽기. 제 시체 지키고 있는데 이상 바뀌면 네. 네. 하늘빛 이용 중지. 온데 온데. 여기가 아이디를 알려줄 필요 없어. 예! 아, 뜨거움! 예! 신만두! 악만두랑 신만두. 시작이 쩌렙으로 대기 전사 캐릭터로 시비 걸길래 한번 죽고 복수했더니 그 캐릭터로 복수가 안되니까 본캐랑 지 친구 불러오네요. 넌 뒤졌다, 새끼야. 이 호드의 더러움을 맛봐라.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위상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대영주라는데 아이디가 아니 신호가 센놈 아닌가? 아하 근데 얘네 두 명이에요. 사람 행기사 싸운다 나 도와줘야 돼. 업을 끊어주고요. 총 걸어주고요. 이거 질 것 같은데? 장례님 안녕하세요. 저 얼라든 내 친구인 줄 알 거 아니야. 이 새끼 친구 불렀다 막 이러면서 얘 도우미 친구 불렀어. 미치겠다. 사죄 부름. 아 미쳐버리겠다. 아 도망가고 있어 악만두. 이 존나 쓰다. 오 예 예 왔구요. 우리 파티 잘 싸우고 있구요. 호드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좋다. 나 부활해. 오! 이거 자칫하면은 진짜 큰 전투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나가던 얼라가 있길래 제가 죽였어요. 지나가던 얼라가 있길래 죽였는데 걔가 저한테 다시 복수를 했어요. 근데 걔가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주위에 있던 호드한테 제가 다 괴롭힌다고 뻥치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호드가 도와줘서 걔를 다구리에서 죽이니까 제가 본캐랑 그 다음에 친구를 불러와서 저를 막 시체를 막 윤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공개창으로 그냥 얼라가 아무 이유 없이 나 죽인다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 죽인다고 그렇게 뻥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면요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술이 좀 취했거든요. 아, 쟤네 잘하나봐. 얘네 잘하나봐. 보면은 나보고 바로 이동하라 그러잖아요. 아 홈술 아니에요. 회사 분들이랑 먹었어요. 원래 제 일이 아닌데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도와줬거든요. 도와줘가지고 일당도 쳐주고 뭐 너무 고맙다면서 뭐 먹고 싶냐 그래가지고 치맥 먹고 싶다고 하니까 원래 삼겹살에 소주 먹자고 그랬는데 내가 아 그건 좀 그렇고 그냥 치킨에 맥주 사주세요 그러고 치킨 맥주 먹고 왔어요. 근데 좀 많이 먹었어요.
시중에 파는 맥주가 아니라 그거 먹었어요. 캐스터라고 합시다. 그 찡따오인데 진짜 중국 찡따오 그거 먹어가지고 그것도 한 나 혼자 맥주를 좀 많이 먹었어요. 아니 병이 되게 커요. 병이 되게 크고 병에 한글이 없음. 다 중국어만 써져 있어. 좋았다. 난 퀘스트 하러 가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쟤 또 불렀어. 110성기사. 아, 100, 아니, 110이 아니라 100이네. 100성기사네. 쟤네들끼리 싸우려 그래. 난 퀘스트하고. 중국 닭집은 아니었어. 그냥 일반 닭집인데, 그, 뭐, 그걸 팔더라고요. 그냥 일반 닭집이었어요. 이로써 포드와 얼라간의 싸움을 한 번 더 붙이겠다. 좋았다. 더러운 얼라 새끼들. 뭐 불타는 군단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포드랑 얼라간 칼을 잡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얼라 새끼들 죽여. 잠깐. 이게 뭐지? 아주 멋진 무기를 갖고 있어. 저요? 맞네, 필요해요 일단. 근데 아까 나보다 2렙 낮은 110 아니 102 102 전사한테 쳐갈리 대쳐갈리 마음을 맞춰주겠다. 난 한복하고 제발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뭐야? 이렇게 생생한 마력을 들이키니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해진 로브와 절박한 행동 이미 아이디가 문만두야. 제 본질을 봐주십시오. 깜짝이야. 걔가 호드 아이디 만들어서 저렇게 치는 걸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전 다른 멍청이를 쳤어. 순간 나 존댓말. 지금 아닙니다. 내가 존댓는 상황은 딱 하나예요. 저 얼라가 존나 처발리고 존나 처발리고 이제 빡쳐가지고 포드 부캐 만들어가지고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거지. 왜 나 죽이냐고. 저 새끼가 먼저 시비 걸었다고. 이러면 그냥 존 때리는 거예요. 나는 와우 인벤 사사계에 내 아이디 올라가면서 저 새끼 구라 뻥쟁이라고 믿지 마. 어? 아 깜짝 놀랐네. 그러면 나 이제 족대는 거예요. 개족대는 거예요. 이건 누구지? 쟤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정치력은 강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 호드가 아, 호드 얼라가 나 죽인 님들 도와주세요 이렇겠지만 이랬겠지만 저는 달랐죠. 저는 달랐어요. 약간 우회하면서. 아 이거 채널 바꾸는 법 좀 알려달라고. 어? 얼라가 나 죽인 계속 아무 이유 없이 죽여가지고 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의로운 호드가 이제 와가지고 어디냐고 그 새끼 어딨냐고 그 새끼 지금 어딨냐고 그러면서 지금 맨발 달려왔죠. 그리고 돌아갔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의 정치력은 이제 조심해서 게임하세요. 감사합니다. 복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꾸 죽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좋았다.
와리미는 지켜야죠. 감사합니다. 됐다. 정의 구현 성공했다. 더러운 얼라 새끼들. 내 힘으로 안 되겠다면 남의 힘을 빌리겠다. 더러운 갑보기와는 더럽고도 더러운 얼라 새끼. 만화의 원천을 찾으면 우리 제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자르케 나르노 가지. 제 친구와 가족, 사랑하는 이들을 보러 갑시다. 블리자드 유행어잖아요. 히오스 유비는 히리니, 하스스톤 유비는 하리니, 녀석들을 처찾아는 거죠. 와우 유비는 전부 만화 중독자들. 판나레이 대발임. 얼라들 정신 났네. 제 의지는 강철 같습니다. 무시엘. 어, 만화 수저. 잠깐만요. 얼라들 정신 났네. 그래. 사실 내가 내가 시비가 친구. 그냥 놀러 오셨나? 에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올려요. 이 녀석. 정말 우는 몸은 모르나. 미안합니다. 선한 용이. 아, 다 왔습니다. 이제 이 방금 만약에 얼라가 빡쳤어. 그래서 지네 길드 애들 다 불렀어. 지네 길드 애들 다 부르고 우리 호드도 빡쳐서 지 아는 호드들 다 불렀으면 그럼 난 좆된 거지. 나는 이제 한순간에 네임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전 당신의 피를 흘려버릴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침입자야. 내 마늘을 훔치러 왔구나. 그렇지? 그렇다면 맛 좀 봐라. 됐다. 죽으면 화나는 거 말고 별다른 손이 없죠. 경험치도 별로 안 떨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라 이니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가야 합니다. 쟤는 그냥 얼라 이니조가 그냥 아무 시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막 시비 거는 걸로 느껴졌나봐. 사실 시비는 내가 걸었는데. 이래도 얼라를 하실 겁니까? 저 같은 미친놈 아니고서야 이런 일 벌일 일이 없죠. 저는 얼라를 극혐하니까 지금 이런 거지. 근데 얼라가 인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호드 석 가가지고 호드랑 싸우려고. 솔직히 마음 편하게 얼라 하려면은 하이달 가서 해야 되거든요. 하이달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이달 서브 말고는. 근데 다른 데서 얼라를 한다는 건 특히 헬스크림 서버가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호드 3대 섭 중에 하나예요. 호드 3대 섭 중에 하나인데 이 헬스크림에서 얼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렇게 정치질 당할 거를 감수하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뭐 죄책감은 안 가져도 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원래 얼라란 이직이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뭐지? 진짜 와우 레벨업 할 때는 사실 이런 재미가 쏠쏠해요.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천족이랑 마족이랑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저 아이온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 나레이션이 이거 나레이션 그거마다 달라요. 종족마다 달라요. 네, 종족마다 다른 누구 처치하라 했네? 예. 네. 누구 처치하라는 거야? 1번이 어딨어? 이건 지옥피고 여기로 가면 있어? 110이다 없는데? 불서도 그게 진영이 있어요? 나 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어쨌든 한 가지 팩트인 건 얼라 새끼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 뭐야, 아씨. 이 새끼들 뭐 얼라처럼 죽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나 친구창에 와우 하시는 분들 있었지? 바보님에게 부탁할까? 바보님이 바보님한테 부탁했으면 굳이 이렇게 뻥칠 필요도 없었는데. 너무 멀리 있어. 근데 솔직히 약간 술 좀 들어간 김에 양심 고백 좀 하자면은 얘 지금 스팀 창이랑 배틀넷 창에 있는 50%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구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정거리에서 예전에 스팀창만 그랬는데 지금은 베네창도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4%만 더 모으면 어디 또 얼라 새끼 없나?
지금 힐해주는 거야? 죽이네? 냉죽이네. 와, 냉죽이다. 웃고 그냥 가네. 1번이 어딨지? 저 밑에 있는 거구나. 아, 왜? 살려주세요! 냉중님, 공격할 살려주세요! 수 없습니다. 엘리산드는 우리를 추방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장난감. 당신과 전하니 아주 잘 어울리는 동반자. 술 먹고 하니까 와우도 재밌는 것 같아.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난 라이트 폴링을 믿지 않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뿐입니다. 그 용이 널 보낸 거냐? 아니면 그렇다면 새끼 용들을 부려라. 상관없어. 하지만 날 속인다면 용군단의 분노에 맞설 준비를 해라. 이거 부셔 새끼 용아. 이거 부셔 이거. 이거. 뭐라는 거냐? 내 흡수기가! 네 추잡한 쓰레기, 감히 누구에게 대드는 거냐? 간다. 그렇다. 누구 죽이라는데? 아이리스 처치하라는데? 라온님 안녕하세요. 저기 있다. 아닌데? 맞는 것 같죠? 자, 한번 떨어지자. 일단 아이리스부터 처치하고. 아씨, 아이 갇혔다. 아깝다. 아, 라오님 좀만 더 일찍 오셨으면은 얼라가 정의 구현당하는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정말 아깝다. 여기 있다. 우리가 뭐지? 평민이 왕자 앞에 무릎을 꿇으러 왔나? 어, 얘 너무 센데? 그냥 정신 차려야겠다. 감히 내 로브에 손을 대려 하느냐? 아, 이거 되게 쎄! 자전거를 잡고 가는 게 있어. 끊어.